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내용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비참한 환경에서 처절한 환경에 고통 앞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의 스토리를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계에 이 사람 이야기를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두로와 시돈이란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란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5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것은 울부짖었다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몸부림을 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의 자식이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에게 내 딸이 잡혀 있습니다. 사단이 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에서 자유를 주세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처음 만나는 이 가난 여자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 속에는 대단히 귀한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본문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은 무반응입니다. 싸늘하게 냉정하게 이 여자를 그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계속해서 이 여자가 그런데도 아랑곳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차가운 아주 냉정하게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던 그 응답은 간곳 없고 전혀 엉뚱한 그런 반응을 주님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더 차가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가리켜 개라고 말합니다. 너는 개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여자는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모를 것입니다. 자존심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가리켜 주님께서 너는 개라고 말씀할 때에 이 여인은 처참한 자기 모습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대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말하기를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너 개야 그랬을 때에 한마디로 짐승 취급을 하는 이 여자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가리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스러기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싸늘하고 냉정하게 외면하셨던 주님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곧 그 시부터 그 딸이 나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개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잠시 전까지 그렇게 냉정하시고 냉담하시고 싸늘하게 여자를 외면하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여자야 이 여자란 말은 의로운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부스러기 이야기하니까 왜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혀 여자는 지금 믿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시로 이 여자의 딸은 치료가 됩니다. 사단 쫓겨나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선 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개가 있습니다. 집 밖에서 키우는 개가 있고 집 안에서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집 밖에서 키우는 개는 어떤 개입니까? 비바람이 오면 이 개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천둥, 번개 칠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공포 속에 개집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찌꺼기 음식 주워 먹습니다. 개밥에다 그거 담아주면 상한 음식도 먹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로 차기도 합니다. 구박받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집 밖에서 키우는 개는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아무것이나 몸을 주워 먹습니다. 서리고통을 뒤져서 더러운 거 다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 돌아다니던 개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나고 말복이 지나가니까 어디론가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신하느라고 된장을 발라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개들은 사람이 잡아먹는 개입니다. 그리고 이 개는 죽어도 어느 한 사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집안에서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애완용 개가 있습니다. 이 애완용 개는 똑같은 개인데 집안에서 키우는 개는 주인이 밤낮없이 품에 안고 다닙니다. 거기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 개들은 늘 주인이 씻겨주기도 하고 다듬어줍니다. 이 개는 주인이 잠자는 침대에 같이 자고 있습니다. 개는 이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는 주인의 식탁에 앉아서 주인하고 똑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개는 요사이 일반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 없는 비싼 고가의 음식을 먹습니다. 요사이는 개 호텔이 있습니다. 개 미용샵이 있습니다. 개 전용 목욕탕이 있습니다. 주인이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를 이 개는 애완용 개는 타고 다닙니다. 이 개가 죽었을 때는 사람이 잡아먹지 않습니다. 무덤도 만들어주고 납골당을 만들어주고 그 개가 죽으면 며칠이고 시름을 몸살을 앓으면서까지 주인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도 잊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 보면 개 팔자보다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애완용 개는 사람 팔자보다도 더 호화스러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대접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퀴온이라는 단어가 있고 퀴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미친 개, 추잡한 개, 더러운 개, 버려진 개, 혐오스러운 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퀴나리온이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는 성경에는 이 개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그냥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퀴나리온이라는 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랑하는 개, 사랑받는 개, 귀여운 개, 아름다운 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가난 여자가 고백하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신이 개라고 말한 말은 나는 퀴나리온입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개란 말은 대개가 성경에는 개랄 때 이방인들을 말할 때 개라고 취급합니다. 순수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살던 가난한 여자입니다. 순수한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개같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퀴나리온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이방인입니다. 주님께 사랑받고 싶은 이방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이 말하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단어 속에 이 여자는 오늘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지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구세주가 오실 때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은 그들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의 말은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은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나의 구세주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오신 나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나는 개같은 인생인데 그러나 나는 기나리온 주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가 무엇을 말할 것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주인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스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는 첫째가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기 관심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는 버려집니다. 부스러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는 천대받습니다. 나중에 빗자루나 걸레에 썰려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립니다. 어떤 때는 강아지가 주워 먹기도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부스러기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질 때 얼마나 만약에 이 부스러기가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떨어지는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스러기란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나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나가 떨어진 자였습니다. 내 부스러기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내게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부스러기였습니다. 아무도 나는 나를 부스러기처럼 나는 인생의 가치가 없이 가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스러기처럼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부스러기처럼 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부스러기처럼 나를 천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린 부스러기 같은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내 자식, 사랑하는 가족들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그들을 한없이 좋아하는데 그들은 나를 떠나갑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때는 부스러기 같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낭떠러리 속에 굴러떨어져서 나는 부스러기처럼 이리저리 뒹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가치없이 봅니다. 관심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버려진 인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으로 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는 부스러기 나는 그것을 먹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단어는 내가 비록 부스러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는 천대받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서 부스러기처럼 계속해서 떨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스러기는 떨어진 그 자리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부스러기처럼 보지만 나는 부스러기지만 끝까지 남아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부스러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남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지만 세상은 나를 버리고 세상은 나를 천대하고 세상은 나를 값없이 보고 세상은 나를 가치없이 보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주님 앞에 부스러기가 되어서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얼마나 많은 낭떠러지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수많은 장애물이 겹겹이 놓여집니다.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 걸음마 배우느라고 이 아이도 많은 장애물이 벌써 놓이기 시작합니다. 이 딱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인생의 장애물은 수없이 매일같이 다가와서 내가 자이든 타이든 그 장애물은 놓여있게 됩니다. 잠시도 마음을 안도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다 싶었더니 또다시 어떤 병이 찾아왔고, 잠시 평안하다 싶었더니 또 문제가 폭풍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인생 앞에, 나는 인생이 불러떨어진 부스리 같은 내 인생 앞에 내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스리 같은 인생 앞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으니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부스러기입니다. 믿음의 부스러기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라 여러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수없는 많은 사람들 낚아채 갑니다. 강도짓 합니다. 영혼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굳건하게 붙들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끝까지 남아있는 부스러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끝까지 부스러기 되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고난과 역정 속에서 승리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이 현재 마감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들어갈 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는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 끝까지 지키십시오. 직장과 사업장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느냐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고난 가운데 남은 자, 부스러기 성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6장 3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에게 내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백발이 뭘 말합니까?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슴에 안아주시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어떤 자입니까? 남은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남은 자가 되십시오.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 하심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영웅이 있습니다. 민족의 대지도자. 아무도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 바로 누구냐면 가나안의 영웅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시는 그분이 몇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너는 시내산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13대를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몇 명이 올라갔느냐 하면 75명이 올라갔습니다. 75명이 올라간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세 다음에 제2인자들입니다. 서열 2위를 차지하는 2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아마
많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는데 60만 명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의 후계자는 반드시 아론, 나답, 아비후 아니면 70명 장로 중에서 나올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만 산꼭대기에서 만나실 분이 40일 동안 그곳에 모세를 불러올려서 대화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왜 73명을 불러올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산 꼭대기에 불러올리셔서 40일 동안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냐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기 바로 밑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73명은 산 중턱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출애굽기 32장 17절에는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산 아래 내려가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앞에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보시고 사람을 찾으시냐면 한 가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모세 지도자에게도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려올 때 모세가 내려올 때 출애굽기 30장 17절에 여호수아만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부서리기 같은 그 믿음 가지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시내산이 어떤 것이냐면 낮에는 폭염이 내리쪼입니다. 밤에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추위와 더위에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이 올라갈 때에 그들은 변변히 먹을 마실 물과 음식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가는 동안에 기약 없는 그 시간 속에 며칠이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중간에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것은 언제까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누가 얼마나 버티고 남아있는가를 살피셨습니다. 머리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스러기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고난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킬 자를 지켜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마지막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와서 12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느보산에서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운명하기 직전에 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바로 다음에 자기 후계자가 되려는 상상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 누구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몸종입니다. 모세 신분을 맡은 자입니다. 모세 자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손발 노릇했던 그림자 같은 이런 일만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60만 명 중에 한 명을 뽑아냈습니다. 이 자가 바로 누굽니까? 부스러기 믿음, 부스러기 성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 최초의 부활의 증언자입니다. 최초로 예수 부활하셨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쫓아내주신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주님을 최초로 만난 여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마지막 날 무덤에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실 때에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 공동묘지에 단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장나버렸다.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무덤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고 만나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2000년 역사 속에 부활의 최초의 증언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봐야 베들레헴에 가봐야 그 집안에 남자는 한 명도 없고 남편 잃어버렸고 이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따라갔다가는 성경 율법에만 돌이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실 것이요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서 거기서 죽으리다. 돌이 맞아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따라갑니다. 이 여자가 보리삭 줍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끝까지 남은 부스러기 성도였습니다. 이삭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500여 명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500여 명 가운데에서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남아있었습니다. 380여 명은 다 가버렸습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누굽니까?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 성령 받고 오늘날 온 지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버렸습니다. 120명부터 출발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부스러기 성도였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와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은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땅에 수많은 사는 가운데 끝까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은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가정, 여러분 개인 신앙이 끝까지 믿음으로 남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내한 자를 기뻐합니다. 반드시 비 온 데 땅이 굳어집니다.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련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져서 끝까지 남은 부스러기 성도가 되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여러분 소원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범사에 여러분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